아니, 예를 들면 KGF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현실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러긴 하지만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과거고 신화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줄지 않잖아요. 아니 이만 안 하려고 했는데 디테일이다. 아니 안 줄... 사희 액트리스 TV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홍성민입니다. 어? 아니 컨셉을 매번 바꿔가시네. 어? 이제 유튜브니까요. 어 느낌을 좀 아셨어. 그지. 어. 근데 이제 느낌 알만 하면 간다고. 갈 때가 될 것 같아 갑자기 느낌이. 나 보낼 거잖아 이제. 아니 언제든 원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진짜. 저도 언제든 오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니 저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기 전에 약간 화나려고 하는 게 저번에 너무 찍먹이어서. 아 진짜. 여자 주인공 등장만 시켜놓고 안 보이면 어떡할 거냐고. 심지어 아. 남자 주인공 그 사람에 빠졌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또 약간 그거를 해소시킬만한 말을 더.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씬을 또 좀 준비를 했어요. 여기 이제 빨리빨리 아니, 그러니까 요리를 이렇게 이분들이 하실 줄 아는 게 원래 에피타이저 조그맣게 나오잖아. 그쵸. 이게 감칠맛 나거든. 감칠맛이라서 이렇게 맞아. 더 먹고 싶은 그 맛을 느끼게 해준 다음에 이제 딱 메인 디시 내주는. 그쵸. 이번에 이제 제대로 된 액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약간 남자 배우 바오발리와 그 대바세 대바세는 듀엣 액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우리가 일명 화살 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기 전에 기회가 되는 게 네네. 우리가 보고 있는 바오발리 2가 네. 이제 사극이니까 이제 이게 네네, 현대물의 그쵸. 액션 씬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는 또 재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또 보는 재미가 있죠. 재밌겠네요. 그럼 일단은 또 영상 보고선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 고! 인도 성은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저 성이 주는 약간 뭔가 이 재미가 있어. 보는 것만으로. 저 이렇게 모양 생긴 모양의 성이. 어마어마해. 와, 이 정신은 오. 1차 3피 역시 여타짜 아 좋아요 극장에서 만나요? 이게 무슨 일이고 바보인 줄 알았던 와 장사요 장사 하면 공주가 이제 어? 하고 도망가야 되지만 우리의 공주는 절대 어? 그렇지 않죠. 이제 싸우는 시간인가? 숨어 있었어 뒤에 여자들 사이에. 마라마, समय हर कायर को शूरवीर बनने का एक अवसर देता है. 왜 क्षण यही है. जो प्राण देता है वो भगवान है. प्राण बचाने वाला वैद्य और प्राण की रक्षा करने वाला क्षत्रिय है. 같은 명언인지 모르겠는데
아 있잖아 칼을 좀 큰 거 주시지. 너무 작은 칼 준 거 아니야? 아유. 아유. 이렇게 쉽게. 오. 갑자기 싸움의 고수가 되죠. 아. 다 놀랐어. 누구나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잠재력은 다 갖고 있는 거고. 대박세나 도망가니까 이제 싸울 시간이 된 거야. 그치 그치. 아하. 오. 우리나라 못지않은 활의 나라였네요. 그쵸. 칼과 활과. 여러분 여긴 양궁 강국입니다. 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1타. 그렇죠. 3피. 그렇죠. 역시 여타짜. 갑자기 일어났나요? 반했어 반했어. 아우 반하지. 둘만의 시간이 약간 멈췄어. 아우 저런 시간을 넣어줘야죠. 아유 나이스 그만이. 그래서 이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화살신. 화살신 제목 굉장히 솔직하게 약간 풀댄스 아니에요 정도. 그러니까 그 하빈 착착 맞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연인들의 로망 백허블. 이거 다리 가서 많이 해라 주머니. 아예. 얼굴다. 여기는 자연 경관 보는 재미도 있어. 맞아요. 영화는 진짜. 여기는 작은 왕국이라 다른 왕국, 부족한 거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과오발리가 왔네. 저것이 무엇일까요? 와. 물쇼. 와. 저 소도는 지금 굉장히 뜨거워서 달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게 어떤 합의 된 게 아니라 뜨거워서. 그쵸,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앞에 달리니까 여기 물이 있어가지고 달린 걸 수도 있어. 그쵸, 그쵸. 와, 근데 정말 그 부족한 병사들을. 그렇게. 잘못 들었어. 아니야. 불러주시네. 정말 신화 같은 존재구나. 네, 네, 여기 진짜로. 이런 시대극이라서 사실 좀 과장된 액션도 이해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 말을 했던 게 케이지하고 다른 게 어쨌든 그것도 이제 현 시대보다 약간의 과거 시대물이긴 하지만 신화적인 어떤 느낌의 액션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맞아. 아이스크림 달랐대요. 아, 이야. 이런 음악이 나오는 건 조금 약간 인도 익숙한. 나가는데. 그냥 촬영만 했었어도 아마. 못 나갔을 거야. 그걸 이제 찾아야 돼. 아우. 와, 이 카메라에 물을 뜯냐? 너무 멋지지 않아? 멋있지 않아요? 아하. 물로 다 밀어버리고. 아이고, 스케일이 뭐. 장난 아니야. 어마어마하네요. 오. 여배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구야. 아유. 아유. 무슨 개미가 개미가 날라가는 것처럼 저렇게 낙엽처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낙엽처럼 떨어지는. 와. 근데 진짜 BBC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화 같다는 느낌이 들고 어떤 사극이니까 인도 분들이 보기에도 예전에인 거잖아요. 사실 저거는. 맞아. 그걸 감안하고 보면 그럴 수 있는 액션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게 되는 약간 선입견은 좀 안 생긴. 진짜 엄청나네요. 이게 또 약간 K-JAPAN은 좀 다른 느낌의 시원시원함인 거고 다른 느낌의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금액도 좀 들어갔고 사실은 CG를 많이 안 쓴다고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CG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가 돼버리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인도 영화네라고 이제 접근하기가 좀 쉬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그쵸? 역세권 정도에 있는 그 정도에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그리고 봐왔던 헐리우드에서만 크게 했던 그런 대작들의 어떤 큰 스케일 큰 거와 또 다른 느낌의 스케일이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뭐냐 그 뭐냐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 같은 거. 어벤져스를 이렇게 오래 생각해서. 요즘 그렇게 반응할 생각이 안 나요. 어벤져스 같은 거를 같은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도 그냥 저 사람들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인정을 하고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접근을 해버리면 저는 너무 그냥 몰입해서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익숙한 것만 자꾸 찾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처음 접하는 게 어려운 거죠. 뭐든지 처음 접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의 문제였던 건데 너무 좋은 채널인 것 같고 너무 좋은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요? 와.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영상이 남았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